제외 1. 늦가을이었네. 비둘기색 바지와 단추가 두 개뿐인 감색마이를 입기로 했네. 와이셔츠는 엷게 빛이 나는 하늘색으로 노타이는 왠지 허전해 보여 원색의 프린트 무늬로 타이를 맞추었네. 반짝이는 구두보다 복숭아뼈 살짝 올라오는 감색 구두를 신고 양말은 짙은 곤색을 즐겨 신었지만 바지 색깔에 맞추어 회색으로 신었네. 두세 가지 향수를 생각하다 왠지 향수보다 비누 냄새를 풍기고 싶어 향이 부드러운 비누로 샤워를 했네.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줘 왼쪽 눈썹을 살짝 내려오는 오른쪽 가르마를 탔네. 그녀의 기억 속에 이제 내 모습은 없어졌네. 잘 정돈된 내가 거울 속에서 은빛 바늘 시계를 차고 있었네. 분명 변한 모습으로 타이를 조였네. 이제 비둘기색 바지를 고를 때부터 타이를 조일 때까지 입술을 깨물어야 했던 몇 해 전 늦가을부터 준비해오던 인사말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녀가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네. 난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했기에 인사말만은 그녀가 먼저 해주었으면 하네. 늦가을이었네. 제외 2. 없을 것 같아서 손을 씻었지. 문을 열어 나가 보면 없어졌을 것 같아서. 문고리 한번 잡아보고 또 손을 씻었지. 숨 조이는 어색함이 싫어 굳이 할 얘기도 들을 얘기도 없으니 화장실에서 내가 돌아오기 전에 가버렸을까 봐 준비해온 마지막 인사를 전할 자신이 없었어. 인사 없이 가는 것으로 대신할까 봐 계속 손을 씻었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비누칠도 없었지. 손만 계속 씻었지. 제회 3. 커피를 마시겠다 했다. 같은 거요. 담배가 더 늘은 것 같다 했다. 여전하지 뭐. 하고 싶어 하던 일 하고 사니 행복하겠다 했다. 그렇지 뭐. 그만 가봐야 한다 했다. 그래야겠지. 얼추 두 시간은 마주 앉아 있었는데 생각처럼 많은 말이 나와주질 않았다. 시간 내내 정신을 병원에 두고 온 환자처럼 그 첫마디에는 대답조차 못하고 무엇 하나 묻지도 못하고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 했다. 주문해야지. 커피를 마시겠다 했다. 같은 거요. 담배가 더 늘은 것 같다 했다. 여전하지 뭐. 하고 싶어 하던 일 하고 사니 행복하겠다 했다. 그렇지 뭐. 그만 가봐야 한다 했다. 그래야겠지. 제회 4. 그녀가 내게 무언가 얘기하려 했을 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잔기침 몇 번 하고 식은 커피를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기다렸던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녀가 또 내게 무언가 얘기하려 했을 때 듣고 나면 힘이 들 것 같아 죽기보다 싫은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대답을 바란 질문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흘리듯 미소로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내게 무언가 얘기하려 했을 때 눈빛이 걱정스런 그 이마살이 안쓰러워 가만히 들어주려 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한다 하겠지. 이런 자리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하겠지. 편한 표정 만들어 보이고 당연한 듯 고개 끄덕이려 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얘기 들어주려 했을 때 이제 그녀가 머뭇합니다.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녀의 얘기 들어주려 했을 때 고마운 그녀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할 가슴조차 없음을. 제회 5.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잘 있을 수 있겠니? 운전을 하며 비가 오는 줄 알았어. 와이퍼를 켰지. 와이퍼 고무가 다 된 줄 알았어. 여전히 창밖이 뭐였지. 워시액을 뿌렸어. 그래도 차창은 닦이지 않았지. 차창은 처음부터 뿌옇지 않았었지. 비가 오는 줄 알았어. 실수. 빨랐지. 급류처럼 빨랐지. 각자의 길을 급류 속에서 선택당했지. 빨리도 선택당했지. 늦었지. 필요없는 정보처럼 허무하게 늦었지. 혼자의 길을 걷기에는 어쩔 수 없이 늦어버렸지. 서로의 길을 선택한 건 너무 빨랐고 혼자의 길을 선택하기엔 너무 늦었지. 너무 늦어버렸지. 담배를 태우며 문득 알아버렸다. 담배를 태우며 깊숙이 빨아들이다. 느닷없이 알아버렸다. 죽이려 한다는 걸. 가슴속 그녀를 담배 연기로 질식시켜 죽여버리려 한다는 걸.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다. 죽이려고 태운다는 걸 알아버렸다. 이상한 게임. 언제나 중간 이하인 내게 넌 항상 1등만 시켜주었지. 너에 대해서는 내가 1등이었고 무엇이든 첫 번째가 되었지. 그런데 날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들어준 너를 결국 내게 꼴찌한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겠지. 꼴찌가 1등인 이상한 게임을 하게 되겠지. 시계. 바쁘면 시간을 다투는 일이 생기면 정신은 하나 없는데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시계가 없다고 사준다 해서 답답해서 싫다 하면, 묶여 사는 것 같아 싫다 하면, 돌아오는 생일날에는 수갑처럼 꼭 채워준다 해서 몇 번의 생일이 지나 어느덧 시계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고 어느 정도 기억은 웬만만 하면 그저 지나치게 되는데 그때 듣던 노래도 지난 세월과 함께 묻혀져 가는데 바쁘면 시간을 다투는 일이 생기면 해야 할 일보다 맞춰야 할 시간보다 먼저 생각이 납니다. 지랄같이 바쁘면 더 생각이 납니다. 미친놈의 비싼 미련. 내가 비싸기는 비싼 애다. 스치며 잠시 봤을 뿐인데 1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액수를 비싸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 지불해야 하니 한 10분 봤으면 통장 잔고가 거덜나겠다. 그렇지, 돈이 문제가 아니지. 부서진 차가 문제가 아니지. 찢어진 내 이마가 문제가 아니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망설임은 집에 두고 나와야지. 차라리 그때 더 큰 사고가 나 내가 구경꾼들 틈에서 날 봤다면 설마 내가 보이는데 피도 나는데 보고만 있을 리 있겠니 하는 이제 별놈의 미친 생각을 다 하는구나. 병원에서 1.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갔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 내 손이, 내 발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 한동안 그러고 다니다 큰일이지 싶어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 전날부터 굶겨놓고 수채구멍 뚫듯 목구멍에 호스를 쳐넣었습니다. 죽겠다고 그래도 계속 쳐넣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러 간 날 기가 막히다는 표정 지으며 살고 싶으면, 장가 한번 가보고 싶으면 하루 세끼 밥 먹고 주는 약 먹고 이 시간부터 술이랑 담배랑 원수지라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닌 진짜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훌륭하다 그럴까봐 용하다고 소문내줄 줄 알고 죽고 싶어 마신 술인데 죽어라 태운 담배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모릅니다. 전문대 다니는 내 친구도 아는 병인데 대학 포기하고 군대 가 있는 중학교 동창놈도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냥 의사도 아닌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죽어도 좋아 내 침대에 기대어 그대가 저렇듯 피곤해 지쳐 엎어져 있다면 밤새워 간병을 한 몸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놀라 일어나 뭐가 필요하냐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밤새 뭘 했는지 눈물이 얼룩진 얼굴로 비상벨을 눌러준다면 입맛 없어도 먹으라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한 숟갈만 먹어달라고 수저를 입에 넣어준다면 정말 먹으면서도 미소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상상. 당신 즐겁게 웃고 살아가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당신 바쁘게 살아가면 신경질이 날 것 같아요. 당신 여러 사람을 알게 되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당신 결혼을 하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이 슬프고 한가하고 친구도 없고 평생 혼자 산다면 슬픔이 가득 차 가슴이 터져버릴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이제 믿을 건 할아버지뿐이에요.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예쁜 마음으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선물로 그 애를 돌려주세요. 루돌프가 무거워서 짜증을 내면 할아버지가 좀 달래서 썰매에서 안 떨어져 안 다치게 살살 데리고 오세요. 큰 양말도 어젯밤에 다 만들어 놓았어요. 넉넉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깜빡 잠이 들어도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이제 믿을 건 할아버지뿐이에요. 더 예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산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빠삐용. 보지 좀 마. 바쁘잖아. 버스도 기다리고 신문도 봐야 하고 은행도 다녀와야 하는데 괜찮으니까 보지 좀 마. 신경 쓰지 좀 마. 숨 막히잖아. 전기세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막아야 하고 애성적도 신경 써야 하는데 안 섭섭하니까 신경 좀 꺼줘. 생긴 대로 살게. 위로받기도 싫고 칭찬도 충고도 싫어. 제발이지. 몰랐었다 생각해. 아예 죽었다 생각하든지 어디 가서 죽어버렸다 생각하고 내버려 좀 둬. 누가 어디 있냐 물으면 죽었다고 해줘. 벤치. 한 사람이 앉아있다. 한 사람은 혼자였다. 두 사람이 앉아있다. 두 사람은 혼자였다. 세 사람이 앉아있다. 세 사람은 혼자였다. 네 사람이 앉아있다. 네 사람도 혼자였다. 수술. 다른 얼굴이 되어 자신있게 내 앞에 나타나 쪽팔린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기집애에게 얘기했다. 집 한 채 더 팔아 싹둑머리 없는 그 마음도 좀 수술하라고 하며 생각했다. 정말 이 기집애가 또 한 번 나타나 마음마저 다른 사람이 되어오면 그 병은 좀 소개받아야겠다고 이미 더 이상 아파할 가슴조차 남아있지 않은 내 마음도 좀 수술시켜 주어야겠다고. 과소비.
시원한 음료수, 아니 차가운 맥주, 타고 다닐 자동차, 아니 외제 스포츠카, 부드럽고 긴 머리, 아니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 먹고 살만한 은행 잔고, 아니 쓰다 남을 통장, 혼자 살만한 아파트, 아니 2층짜리 빌라, 인정받을 만한 지식, 아니 그들을 사용할 능력, 그 다음 이 모두를 함께 누릴 사랑하는 여자, 아니 너. 연락. 그게 그래, 어느 형식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좀 그렇더라고. 사람 자꾸 치사해지고 벌레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법보다 더 무서운 뭐 그딴 게 있나 봐. 해결. 뭘 해보고 싶어도 돈이 안 덤빈다고. 그럼 시비 걸어 덤빌 때까지. 갈등. 느끼는 대로 행동해. 누구의 충고도 위로도 아닌 혼란일 뿐. 그들도 이별의 친구가 돼. 곧. 선망. 그녀와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 자체로도 이미 어느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대신 이루고 사는 건지 알고나 살아갈까. 아침. 타일을 고쳐매는 사람,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 머리를 감는 사람, 그대로 잠들어 있는 사람,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 오후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 모두 절망하기 싫어 타일을 고쳐매고 있다. 밥 대신 빵을 먹고 있다. 머리를 감고 있다. 그대로 잠들어 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오후 약속을 생각하고 있다. 연체. 당신은 지정된 기간 내에 미련을 정리하지 못했으므로 현재 지니고 계신 아픔의 10%가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 정리 기간 내에도 미련 구좌 정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로 잡혀있는 앞으로의 사랑을 부득이 차압할 수밖에 없사오니 부디 정해진 기간 내에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 어쩌면 못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리움. 손톱, 머리카락, 아니면 도마뱀 꼬리와 같은 것. 그냥 좋은 것.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은퇴연 알레르기.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사랑입니다. 걸려도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원태연의 원자도 못 꺼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치료 불능, 중증인 것 같습니다. 착한 걱정.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잘못한 것 같고
시험 끝난 다음 답 고치고 싶은 학생처럼 그때그때 잘못한 생각이나 그 순간을 후회하며 고치고 싶고 지우고 싶은 이별한 사람은 모를 이별당한 사람의 착한 걱정. 진짠데. 진짜야. 비 오는 날 혼자 차량이 비 맞고 있는 공중전화가 쓸쓸해 보여 그냥 한번 들어갔던 거야. 진짜야. 마침 그 안에 동전이 남아있었고 그냥 끊으면 낭비잖아. 그래서 한번 걸어봤던 거야. 진짜야. 전화 걸 마음도 없이 들어갔으니 막상 생각나는 번호가 있어야지.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눌러봤을 뿐이야. 진짜야. 그 애가 받을 줄 몰랐단 말이야. 생각해봐 얼마나 당황했는지 놀래서 그냥 끊은 것뿐이야. 진짠데. 시간 없다고. 내가 빌려줄게. 내 시간 네가 다 써. 시인의 자격. 누가 부여하는데요? 체계적인 과정이 있나요? 그건 또 누가 정해놨는데요? 알다가도 난 시인 자격 미달이란 걸 그들보다 잘 알다가도 웃겨요. 가끔 웃겨요. 난치병. 가을은 기상대보다 내게 먼저 들른다. 꾸역꾸역 어김도 없다. 오나 보다 또 기어오나 보다. 내 가을은 약도 없다. 한 안 보이지. 난도질 당해. 상처도 안 보이지. 인생이 더러운 팔자가 한두 번도 넘도록 가슴을 찢어버려. 하도 찢어버려. 안 보이지. 난도질 당해. 이젠 상처도 안 보이지. 웬만큼 찔러서 피도 안 나오지. 노을. 늦가을 신촌 어느 주점 술잔 들고 창틀에 기대앉은 날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저것을 저것의 아름다움을 오만함과 포근함을 얼마나 어떻다고 얘기해야 하나. 꿈에서도 보기 힘든 색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빈 술잔 내려놓고 포기해버렸다. 포기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었다. 내일 일기. 일기를 쓰지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일기를 쓰지요.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했다 그랬었다가 아닌 할 거라고 그러고 말 거라고 내일 힘들 거라는 걸 습관처럼 잘 알지만 내 내일에게 미안하지만 무너질 걸 알면서도 쓰지요. 오늘이라도 위해. 됐어. 왜 그래? 괜찮다니까. 좋아서 이러는 거야. 싫은데 내가 싫은데 어떻게 오늘까지 왔겠니? 뭐가 안타까운데 뭐가 미안한데 참아보고 있기 안쓰럽다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 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봐. 내 눈에 내가 안 보이듯 난 내가 안 보여. 이상한 눈물. 영화를 보았지. 슬픈 영화라 해서 보기 전부터 슬픈 마음 먹고 보았지. 슬펐지. 주인공이 너무 안 됐다 싶었지. 그러다 이상했지. 눈물이 없었기에. 모두 있는데 나만 없었지. 한참을 모두 슬퍼했지. 그리고 나왔지. 다른 입장객을 위해 모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이야기를 했지. 모두 눈물을 달랬는데 나만 슬펐지. 나 혼자만 눈물이 있었지. 있다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만 없었던 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슬픈 바람을 머리 자르듯 자를 수만 어린 기억처럼 잊을 수만 있다면 손님 여자 둘이 들어왔다.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한 여자는 앉고 한 여자는 전화를 건다. 음악이 바뀌었다. 남녀가 들어왔다. 연인은 아닌지 마주 보며 앉는다. 음악이 몇 번 바뀌었다. 남자가 한 명 들어왔다. 손님은 아닌지 카운터로 들어간다. 음악이 한참 바뀌었다. 여자 둘이 나간다. 전화했던 여자가 계산을 한다. 처음부터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나간다. 손을 흔들며 수고하라고 하는 것 같다. 남녀 다섯 명이 들어왔다. 뒤섞여 무언가를 토론한다. 즐거운 주제였는지 함께 웃는다. 또 다른 남녀가 들어왔다. 연인인지 함께 앉아 어깨로 손이 올라간다. 언제 바뀌었는지 또 음악이 바뀌었다. 카운터 남자가 전화를 받는다. 금고를 열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다. 음악이 바뀌었다. 벌써 몇 번 틀었던 것 같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끝내. 원점. 벗을 거야. 하나 없이 벗을 거야. 뭘 위해 옷을 입었는데. 잊기 위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뛰었는데. 돌아갈 거야. 하나 없이 돌아갈 거야. 이보도 얻지 못하는데. 뛰어가도 걸어가는 널 잡을 수가 없는데. 무거워서 못 입겠어. 냄새 때문에 못 참겠어. 처음부터 내 옷이 아니었던 거야. 이제 벗을 거야. 미친놈 소리 들어도 이제 다 벗을 거야. 하나 없이 돌아갈 거야. 다른 무엇을 더? 다른 무슨 말을 했어야 했나? 가지 말라 했는데 이유도 찾을 수 없이 그냥 가지 말아 달라 했는데 다른 무슨 몸짓을 했어야 했나 울어보지도 못하고 마침 불어온 가을 바람에 머리칼만 날렸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손 한번 내밀어 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무슨 행동을 했어야 했나 밀어닥칠 아픔에 떨고 있는 가슴 안고 마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더 뭘 했어야 한 번이나마 돌아봐 주었을까 잠시나마 망설여 주었을까 왜 제발 왜 하지마 너무 이유가 많아 너무 할 말이 많아 내가 왜 해버리면 이제 와서 왜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할 말에 순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야. 제발 왜 하지 마. 한 번만 마주하면 내 앞에 표정을 숨겨도 떨리는 손끝을 어쩔 수 없으니 찻잔을 봐. 굳이 대답이 없어도 왜 하지 말란지 알 수 있을 거야. 비만 오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빗속을 걸어본 적도 특별히 비에 관한 추억도 없는데 비만 오면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도 비를 보고 나를 떠올리는지도 하여간 비만 오면 괜히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싫어질 때 정말 싫어지면 말이 없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꼴도 보기가 싫다 하지 않습니다.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습니다. 때리지도 않습니다. 투정도 없습니다. 정말 싫어질 때는
표정도 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말없이 떠나달란 뜻입니다. 공복 죽겠네요. 배가 고파 죽겠네요. 먹어도 또 먹어도 죽겠네요. 배가 고파 죽겠네요. 공복이라 그러네요. 먹어도 또 먹어도 공복이라 죽겠네요. 고파 죽겠네요. 나의 이별. 그녀는 한 번 돌아보았다. 조금 걷다. 그녀는 두 번 돌아보았다. 조금 더 걷다. 그녀는 세 번 돌아보았다. 그녀는 돌아만 보았다. 내가 불러주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계속 돌아보며 걸었다. 말 잘 듣는 아이. 내가 두고 가라 한 건 추억 조금이었는데 느닷없이 찾아올 썰렁함이 싫어 다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 놓을까 봐 추억 조금 남겨놓으라 한 건데 말 잘 듣는 그 아이는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두고 가 아직까지 멀리까지 혼자인 걸 못 느끼게 하네. 내가 가지고 가라 한 건 사랑 조금이었는데 다음 세상으로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라도 생각나는 얼굴이고 싶은 욕심에 사랑 조금 가져가라 한 건데 말 잘 듣는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마저 남겨놓지 않아 사랑에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네. 내가 간직하라고 한 건 슬픈 기억 조금이었는데 언젠가 잊혀지게 될 우리 얘기가 눈에 밟혀 가슴 조금 상한다 해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얘기이기에 슬픈 기억 조금 간직하라 한 건데 말 잘 듣는 그 아이는 없던 일까지 만들어 간직하려 하려는지 보고만 있기에도 눈물이 필요한 표정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네. 한잠.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겠지. 잠들어 있었으니 불편한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해 있었으니 당연히 모르고 잠들었었겠지. 내 손길에 깨어났지만 예민한 그녀는 한번 손길에 깨어났지만 내가 그 어깨 한번 두르려고 내가 그 어깨 한번 두르려고 얼마나 망설였는지 내 손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조금이라도 더 재워두고 싶은 그래서라도 함께 이고 싶은 그 마음 알았다면 안쓰러워서라도 못 일어났지 불쌍해서라도 안 일어났지. 실종. 밤은 날 기다리게 만든다. 밤은 날 그리워하게 만든다. 밤은 날 지치게 만든다. 나처럼 많은 밤인데 밤은 한 번도 내 곁에 없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낮은 오고 기다려도 밤은 오지 않았다. 후회. 아니었지. 그러는 게 아니었지. 외투라도 벗어두고 나오는 건데 지갑이라도 두고 나와야 했지.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있었을 텐데 일어설 기운도 없었을 텐데 아니었지. 그렇게 모질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었지. 한 번쯤 잡을 기회라도 주어야 했었지. 잡히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키웠어야 했지. 환생. 내 죽어 이 다음 시간이 오면 무덤 위에 목화로 피겠소. 생전 한밤이 그리워 당신과 지새우는 꼭 한밤이 목말라 꺾어다 이불로 만들어 고이 덮고 잠들어 주오. 머리까지 올려 덮고 날 느껴 주오. 내 죽어 이 다음 시간이 오면 무덤 위에 진달래로 피겠소. 생전 한 잔이 그리워 당신이 따라주는 꼭 한 잔이 목말라 한 맺힌 진달래로 아시고 꺾어다 술 빚어
무덤 위에 뿌려주오. 두 손으로 취하도록 뿌려주오. 사랑의 크기. 사랑해요 할 때는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했어요 할 때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다음에야 사랑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